나는 예비군을 마치고 바로 캠핑하러 산으로 가고 있었다. 배는 고팠으며 미리 출발한 제이가 기다리고 있어 마음이 계속 초조해졌다. 날은 어느새 어두워져 시야가 좁아졌다. 오히려 평소보다 신중하고 천천히 움직였어야 했다. 그러지 못했다. 달팽이 닿지 않게 초조하게 접근했던 것이다. 언뜻 부상이 심하진 않은 것 같은데 몸에 힘이 안 들어갔고 바이크에 깔린 다리가 안 빠졌다. 손을 뻗어 휴대폰으로 제이를 호출했다. 그런데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제이가 걱정할 것 같았다. 그래서 일어나기로 했다. 잘했다. 깜빡이가 살짝 찌그러들었네요. 여기 이렇게 회전하다가 평소라면 안 넘어졌을 텐데 짐이 무거워서 그랬나봐요. 아이고 귀찮으세요? 다리가 여기 발목이 깔렸었는데 그래서 한번 순간적으로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누워있는 상태로 이거 핸드폰 꺼내가지고 딱 전화해서 헬프한 거고 어차피 근처에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나오셨네요 잘? 네. 좀 처음에 딱 충격이 있었는데 한 몇십 줄 쉬니까 괜찮아져가지고 그냥 딱 일어났어요. 조금 빠졌네? 빠졌어요. 이거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근데 사포로 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또 어떻게... 일단 짐을 차에다 옮겨놔야겠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글쎄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시동 안 걸리는 거 아니겠지? 아유 또 괜찮네. 조금 주세요. 지금 빼놔야겠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아 평소라면 안 넘어졌을 텐데 묵직해가지고. 지금 많아야지. 네. 코너여가지고. 이거 올라가다가 아 여기 갔더라고요. 제가 먼저 갈게요. 어두움, 산길, 경사, 곡선, 무거운 짐.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졌고 결국 사고가 났다. 달팽이답게 천천히 조금씩 접근했어야 했다. 오늘의 박쥐는 정자 두 개가 연결된 형태였다. 지붕이 있는 중앙 통로는 마치 주차장 같았고 왠지 비 오는 날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았다. 자벌레 같아, 자벌레. 아, 저도 내 생각했어. 우와. 이거 밑에 여기 있죠? 이게 여기 그리고 여기 한번 하고 이렇게 옆에 또 하나 있어. 아, 놀러 온 기분 난다. 무게도 이렇고.
너무 좋네 진짜. 케이스 엄청 작잖아요. 네. 핀은 또 우와. 이거 뭐지? 좀 우산 같은 거. 이거 우리나라 거죠? 콜핀. 콜핀 우리나라 거 같아. 야. 콜핀 중에 근데 딴 것도 보면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거품 가격, 펌 가격 같은 거 없고. 머리 좋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 오. 와. 손이 꼬여 있었나? 매트는 그냥 비비색 밑에. 오. 따닥했죠? 네. 오, 찌직찌직 노란색으로 지져지는 거 봤어요. 오, 지금도 지져지고 있는데? 어, 이것도 근데 이렇게 효과가 바로 나올 줄 몰랐네. 이게 되네. 신기하다. 와, 진짜 맞다시 이거. 이 디자인도 잘 맞는 것 같아. 디자인도 이뻐요. 예비군을 마치고 온 만큼 오늘의 식사는 당직사관의 야식 컨셉이다. 식량도 PX에서 구매해왔다. 컵밥, 맛다시, 빅팜, 뽀글이, 포카리 분말. 물통 있을 텐데 물통에다 넣고서 흔들어서 섞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이거? 어, 여기다 그대로? 네. 이거 양 무게는 대충 해야겠다 그냥. 뭐 하고 밍밍하면 한 포 더 풀으면 되니까. 포카리 만드는 거. 포카리 안 사오긴 잘했네. 어, 약간 좀 막걸리 잔 느낌인데? 두 손으로 받아야 돼요. 들고가지고 조금씩 이게 좀 따뜻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넓직하니까 양이 좀 되네. 어, 괜찮네. 여러분들한테 크게 시켜주셨어요? 참 진짜. 마늘 이렇게 해서. 맞아요. 입을 잘라서. 그냥 만지면 기름 너무 손에 묻으니까. 아, 이거는 결국 사람들 다 비슷비슷하네. 그거 촬영되고 있을걸요? 절단기. 절단법. 이거 전주식 맛인데 완전 맛이? 네. 오, 밑에 뜨거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오, 달팽이식. 있는 거 잘 활용. 뜨라면. 오. 좋네. 넘어질 일도 없고. 네. 버프펌. 맞아, 맞아. 버리기 전에 우리 오늘 생산한 쓰레기. 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배가 별로 안 먹었는데. 한 지저분해 보인다 진짜. 한 끼의 식사. 정리합시다. 이곳 두타산은 곳곳에 정자가 있다. 원래는 야간 산행을 해서 산속에 있는 정자에서 자려고 했지만 무릎 보상으로 하지 못했다. 오늘 밤 많이 먹었으니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밤은 점점 깊어만 간다. 소등하겠습니다.
한번 꺼뜨리고.